법학연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3기가 있겠습니다.
묘보 연화경 사경 권제 2 세 책 모두 받으셨죠? 네. 없으면은 여기 사무실에 달라고 하세요. 많이 찍어놨습니다. 비유품 제3 서품 방편품 비유품 28품 중에 세 번째 품 비유품이 되겠습니다. 부파경에는 비유가 많아요.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그 지혜를 일깨워주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뭐 줄거리야 대개 다 들어서 알지만은 그 한 줄 한 줄의 행간에 있는 그 숨은 뜻 또 그 속에 깊은 그 부처님의 그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열심히 이제 읽고 사경하고 또 사유하고 문사수라고 해서 듣고 사유하고 또 열심히 사경하고 반복하는 거 이게 이제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 닦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부처님의 그 뜻이 잘 전달 될 것이고 또 사경의 그 특징은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한자 한자 경을 쓰기 때문에 기도가 되고 공덕이 되고 그런 입장으로서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좋습니다. 사실을 뭐 저도 기도 같은 거 해봤지만 간혹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. 어릴 때 그 법당에서 그때는 4분 정근 해가지고 기도 책임을 맡으면은 네 번을 법당에 올라가거든요. 새벽에 예불을 하고 2시간 그 다음에 4시 맞이 올리기 전에 10시부터 올라가서 9시나 뭐 이렇게 올라가서 또 2시간 정근하고 맞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2시부터 올라갑니다. 2시부터 올라가서 이제 4시까지 2시간 꽉 채우죠. 그리고 또 저녁 먹고 나서 저녁 예불은 마치고 또 2시간 그렇게 하면 이제 9시나 한 10시까지 그렇게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대개 이제 4분 정도 4시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. 요즘은 이제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마음대로 해요. 들쑥날쑥 기도도 세 번밖에 거의 안 해. 오후 기도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. 올라간 김에 새벽 예불 마치고 기도하고 맞이 올리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불은 또 할 수 없이 저녁 예불 하니까 저녁 예불 마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세 번으로 줄어들어 어느 때부터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. 옛날에는 4분 정도는 그렇게 했는데 오후 시간이 참 그 힘들어요. 그래서 아마 중간에 없어졌나 봐. 2시에 올라가가지고 4시까지 기도하는 게. 그래 2시간을 서 있으면은 정말 뭐 관세음보살은 그냥 입으로 형식적으로 부르는 거고 그 몸살이 나는 거죠. 그렇게 이제 힘들 수가 없습니다. 그 사실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마음만 다 이렇게 집중할 수 있으면은 그게 더 좋은 기도인데 꼭 서서 발도 옮기면 안 되는 줄 알아. 그래 발도 옮기고 뭐 법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해도 좋고 그때 왜 그런 소견이 안 났는지 참 그 신기해요.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기도인데 법당을 돌면서 할 수도 있고 또 부처님을 돌면서 그게 이제 요불요탑이라고 해서 그런 수행이 그 옛날부터 있는 건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서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세음보살 부르지만 마음 집중이 안 돼. 그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습관적으로 관세음보살을 한 시간에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불러도 부르기는 하지만은 신구의 삼법 가운데 구원만 하는 거예요. 구원만 하는 거라.
그런데 이제 그런 것하고 내가 연관시켜서 사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경같이 마음 집중이 잘 되는 기도가 없어. 이거는 마음이 거기에 담기지 않냐 하면 한 획도 그냥 바로 그어지는 게 아니고 다 틀리게 쓰게 되고 삐뚤어 나가게 되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사경 기도가 기도 중에는 최고고 또 한자 한자 이제 글자 뜻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 경전의 그 한문으로 된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번역한 것은 사실은 그게 아주 그 10분의 1 정도 뜻이 나타날까 말까라. 그런데 이제 한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은 우리가 한문을 터득해야만 그 깊은 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숙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합시다. 말글 숙자, 아드자자 많죠. 이 가운데도 아마 있을 수 있겠죠. 그런데 그 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다는 뭐 물이 막다는 뜻인데 어디 그것뿐입니까? 그 속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. 사실은. 그 숙자라고 불러야 그 의미가 다 들어있지. 맑은 자식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. 그러면 뜻이 조금밖에 안 나타나는 거라. 단순한 그런 이름 하나도 그렇다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깊은 의미를 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이나 또 손자들에게 여기서 공부한 한자를 집에서 들어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문 선생 할 수 있어요. 이거 잘 공부하면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하나 익히면은 그냥 한자 선생 할 수 있는 거예요. 한자 공부방 열어가지고 돈벌이도 가능해. 얼마든지. 예. 손자들도 가르치고 돈벌이도 가능하다고. 나이 들어서 그 한문 교실, 한문 서당 같은 거 뭐 한 5-6명 딱 모아놓고 한자 참 요즘 그 좋은 교재들 얼마나 많습니까? 그런 거 하는데 경전까지 터득해 놓으면은 아주 큰 강점이 생겨요. 그래서 세속의 한자 플러스에다가 경전 한자까지 그러면 경전의 좋은 구절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소개해 주고 프린트로 탁 뽑아가지고 이건 무슨 자 해가지고 그 깊은 뜻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면은 또 집안에서는 최소한도 한문 박사 소리도 듣고 말이야. 한문 선생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 참 또 한시 같은 것도 한시 참 좋은 게 많거든요. 한시 같은 것도 한 구절 어디서 이제 구해가지고 음미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한 번씩 나눠주기도 하고 야 한시 이런 근사한 시가 있다. 우리가 뭐 이태백 뭐 하지만은 이태백이 어째서 그렇게 달을 좋아했고 술을 좋아했고 시를 그렇게 시선 그러거든요. 시에 대한 신선이다. 시선 이태백 시성 시에 대한 성인으로서는 두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 뭐 교과서에도 어느 정도 소개는 되지만은 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또 이런 기회에 이제 한문에 대해서 조금 그 지식을 확대해 가면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그런 그 길이라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감안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그 명칭을 사경 수행 도량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사경을 내가 권장한 이유가 그렇습니다.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. 그래서 사경책을 내가 뭐 수만 권을 찍어가지고 무한정 보급하잖아요. 그 스님들이 오면은 꼭 뭐 수십 권씩 가져가서 당신들 절에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제 사경시키고 그러면 공부되고 뭐 여러 가지가 한두 가지 좋은 게 아니야 이 사경은. 그렇습니다. 특히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가지고 이렇게 사경하는데 아주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아주 좋아하다 보면은 뭐 옆에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이것 좀 들어보라고 막 그렇게 억지로라도 권할 수가 있습니다. 자기가 되게 좋아하면은 어디서 좋은 경치를 보면은 기어이 끌고 가잖아요. 가보자 해가지고
구경시키듯이 뭐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고 어디 경치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법화경 사경을 하면서 스스로 느끼고 하면은 야 이거 참 좋은 거다 해가지고 사경을 이제 우리가 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 권해서 따라오기만 하면은 그건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. 한 사람 건진 거지 사실은. 그 사람이 열심히 이제 수행하고 하면은 더 이상 뭐 좋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이런 것 하나 붙들고 늙어갈 줄 알아야지 이런 거 하나 안 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그 노년을 맞이하면은 그 참 고달픈 노년이 안 되겠습니까? 참 한심한 노인이 되는 거라 한심한 노인. 그래 절대 한심한 노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라. 아, 나는 시간이 없다 바쁘다. 아, 이거 뭐 사경하려니까 바쁘다 말이야. 요즘 글씨가 한참 잘 되는데 나는 놀러 갈 시간도 없다. 이 정도 그 인품이 그렇게 된다면은 그건 아주 상당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참 사경이 유익한 점이 많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이제 세 권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내용이지만은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 이제 비유품은 여기에 나오는 비유뿐만이 아니고 법화경에는 여러 가지 그 비유가 많이 나오죠. 그런데 여기는 특히 이제 화택의 비유라 해서 우리 인생살이가 우리 인생의 현실이 어떤가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또 거기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 점을 여기서 제시하고 그 현실은 어떻고 그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비유로서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그 품이 되겠습니다. 우선 이제 사리불이 앞에 방편품에서 아주 고준한 부처님의 근본 취지인 그런 인불 사상을 중언부언 여러 번 설명을 했죠. 산문을 통해서도 하고 또 개송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한 설법을 듣고서 이제 사리불이 이해했다 하는 뜻에서 첫 제목이 사리불의 이해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. 이제 사리불이 이해한 것을 산문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개송으로 거듭 이제 설명하고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리불 수기장이 이제 이어지고 그런 내용이에요. 우리 불자가 돼서 우리는 최고 수준의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법화경 수준도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. 그 법화경 하나 정도는 그 환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라. 그 한 권으로 딱 끝나고 말이야. 그리고 그 안에는 아기자기한 그 이야기들 이야기로 전해줄 수 있고 또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이 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. 법화경 안에는. 그래서 우리 불자가 어디를 가든지 뭐 어느 절에 다니든지 또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법화경 한 권 정도는 행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욕심까지 생겨요. 그리고 법화경은 최소한도 한문으로 된 것까지도 소화할 수 있어야 되겠다. 이제는 옛날같이 뭐 무식한 시절에 살던 그런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법화경 하나 정도는 한문 경전까지도 소화하고 떠듬떠듬이지만은 해석하고 남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납니다. 아마 우리 화엄경 법회 때는 사람 숫자는 많지만은 또 근래는 또 이 법화경 사경 시간에도 이렇게 또 많아요. 보통 법회 숫자보다도 오히려 더 많아. 그만치 이제 모두 수준이 높아지고 이해가
좀 깊어지고 하는 그런 그 징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 이거 내 평생에 부처님하고 인연 맺은 그 인연으로 최소한도 한문으로 됐지만은 부파경이까지 그 하나는 내가 꿰뚫어야 되겠다. 그 안에 있는 글자 다 알고 그 안에 있는 비유 다 알고 그 안에 있는 내용 다 알고 그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그 야무진 그런 그 각오를 그 하시면은 그 마음 하나가 아주 큰 가지 공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또 그 마음 하나가 씨앗이 돼가지고 뭐 어떤 그 큰 그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거예요. 그 참 씨앗이라는 게 그와 같이 중요합니다. 그걸 이제 우리가 발심 그러는데 이미 발심은 하셨고 더욱 돈독하게 하자는 뜻입니다. 자 여기에 이제 이게 산문이 돼가지고 한 줄 반만 일단 읽겠습니다. 이시 사리불이 용약환희하여 즉기합장하고 처망존안하며 이 백불은 하니라. 거기까지. 앞에 이제 방편품에서 참 수준 높은 내용이 나왔어요. 그때 그 방편품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때 사리불이 용약환이라 뛸 듯이 기뻐했다. 요건 이제 뛸 듯이가 아니고 사실은 뛰면서 기뻐했다. 우리가 되게 기쁘면은 그냥 못 있죠. 몸도 무언가 동작을 합니다. 춤을 춘다든지 펄쩍펄쩍 뛴다든지 그런데 이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뛸 듯이 기뻐했다 그렇게 되게 번역합니다. 용약 뛸 용자 뛸 약자니까 뛸 듯이 환희해서 그렇습니다. 정말 종교성이 깊은 사람들은요 뭐 다른 어떤 그 물질적인 것 명예 무슨 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무엇이 잘 되고 해서 기뻐하는 것 그거는 아주 천박하고 수준 낮은 기쁨이고 정말 종교성이 깊은 이 사례불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 수준 높은 그 가르침을 듣고는 마음이 열리면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우리도 그 경을 공부하다가 그 한 구절 참 마음을 열게 하는 마음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그런 한 구절을 들으면은 뭐 세상에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 있죠. 즉기합장 곧 일어나서 합장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. 처망존안하며 존안을 처망 바라볼 첨자 우르를 앉자 바라보면서 우르르 바라보고 있었다. 처망 존안은 이제 부처님 얼굴을 존안 그러죠. 첨경 존안이라고 이제 예불할 때 이제 이 존안 어른의 얼굴 높으신 분의 얼굴 그런 뜻인데 이걸 우려러 보는 거 예불할 때 그 초발심 자경문에는 보면은 첨경 존안 보라고 했어요. 비록 불상이지만은 상호로 만든 부처님이지만은 얼굴을 바라보라고 했어요. 그게 신심이 더 납니다. 딱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어떤 그 환심을 느끼면 그게 훨씬 신심이 난다고 했거든요. 어떤 이들은 뭐 절할 때 눈 감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부처님 얼굴을 처망 우르러서 바라보며 이 백불은 했다. 여기 이제 흰 부처님이 아니고 고백할 백자입니다. 고백할 백자, 아뢰일 백자, 아뢰다, 어른에게 아뢰다, 부처님께 아뢰다,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였다, 말하였다. 그 말한 내용이 이제 사리불에게 자기가 그 깨달은 바를 이해한 바를 쭉 이렇게 피력하는 내용입니다. 여기까지 일단 쓰시겠습니다. 이시 사리불이 이시 사리불이
시사이브요. 처리불의 용약 환희. 용약환희. 즉기 합장하고 곧 일어나서 합장하고 즉기 합장하고 처망전환하며